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때까지 저희는 이제 추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기본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단계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추출을 재밌게 건드려보고 싶다면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인퓨전과 퍼콜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렵죠. 아, 난 핸드드립 그렇게까지 어렵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 그냥 집에서만 핸드드립해서 마실 건데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만 좀 잘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핸드드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론과 진리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는 끝까지 찬찬히 잘 듣고 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추출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핸드드립이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좀 과학적인 개념들을 좀 다룰 건데요. 처음에 제가 커피를 배울 때 그런 핸드드립 수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 30%에서는 이제 물을 내리다 보면 초반 30%에서는 신맛이 나오고 중간 50%에서는 단맛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잔맛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맹신한 채로 몇 년간 핸드드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부 추출을 뭔가 많이 잘 뽑아내야 단맛이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추출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커피를 마셔보면 짜고 신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도가 진하니까. 중간에 있는 것은 그런 농도 진한 것들이 아니라 적당한 농도가 되어 있으니까 단맛이 느껴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농도가 낮으니까 왠지 모르게 낮은 농도에서 뭔가 바디 같은 성분 좀 나오니까 뭔가 잔맛 같은 게 느껴졌던 것이죠.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농도 차이에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초반에는 뭐 신맛이 나오고 중반에는 단맛이 나오고 후반에는 뭐 잔맛이 나온다 이런 식의 어떤 이론들을 맹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안 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모든 맥락들은 비슷합니다. 정확한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커피를 접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는 지점들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커피를 하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드립을 할 때 왜 나선형으로 나가면서 갔다가 다시 돌으면서 붓는지 왜 93도로 추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무작정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확산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떤 성분들이 이제 이동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커피 추출에 있어도 이 확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가루에 깨끗한 물이 닿게 되면 요 영상과 같이 급속하게 농도가 이동하게 됩니다. 물은 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커피라는 가루는 굉장히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서부터 물로 급격하게 성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커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확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확산이라는 것은 초반에 한번 일어나고 나면 만약에 농도 차이가 초반에 많이 나서 농도 차이가 비슷해졌다. 확산이 초반에 빠르게 일어나면서 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은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커피 액체에 있는 추출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 내려가고 다시 깨끗한 물이 보충이 되면 또다시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소 추출이 된 커피에서 깨끗한 물로 다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추출에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을 나눠서 붓는 것이죠. 1차 추출할 때 물을 넣고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넣고 또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넣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확산을 훨씬 더 많이 일으켜서 커피 추출을 많이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피 가루가 있고 물을 단 한 번만에 원포어로 추출한다. 그러면은 물이 차오르겠죠? 드리퍼에. 차오르게 되면은 초반에 급격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확산이 일어난 물들이 내려가면서 계속 똑같이 그 농도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레시피를 설계할 것인가? 그것은 확산과 연관이 많은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미시적으로 추출된 양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반에 이런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커피 가루에서 가루의 표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루의 표면에서 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이 일어나고 이 물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이 오게 되면은 이 표면에서 다시 또 깨끗한 물로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커피 가루의 표면과 커피 가루의 중심의 농도 차이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는 어떤 성분들도 커피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이 또 오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좀 높아진 농도의 커피가 다시 또 추출되는 겁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바라보면은 커피 중간에 있는
큰 입자들도 중간에 있는 성분들이 추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산으로. 근데 다만 이런 방식의 확산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는 거의 40분 걸릴 만큼 추출이 오래 걸리게 되죠. 확산만으로 추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추출이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출하는 커피를 만들 때는 오랜 시간 추출하기도 합니다. 자, 확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셨으면 이제 확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퓨전,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인퓨전으로만 추출을 일으키는 커피 브루잉 도구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프렌치 프레스와 클레버라는 도구이죠. 이 두 가지 도구를 살펴보면요, 커피 가루가 초반에 익고 뜨거운 물을 넣고 난 다음에 그냥 차오르듯이 계속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커피를 추출해서 마시는 방식인 것이죠. 이 말은 커피 가루와 물이 계속 접촉에 있다는 뜻이 되죠. 생각해보면 아까 확산이라는 개념에서 초반에 관련된 커피 가루의 표면에서 바깥으로 깨끗한 물로 이동하는 그 현상만 생기는 겁니다. 초반에 확산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퓨전만으로 추출하는 커피들은 사실 효율적인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업장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인 추출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죠. 손님한테 커피 한 잔이 나가는데 10분, 20분이 되어야지 온전한 커피가 나온다면 사실 좀 불리한 면이 있겠죠.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2분, 3분 만에 커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라면 굉장히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추출 도구인데요. 느리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커피 가루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셔진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실 건데요, 커피가 균질하게 잘 추출된다, 이것이 지금 커피를 연구하고 추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쓰는 좋은 그라인더에도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균질하게 추출하는 면에서는 인퓨전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다 붓고 나서 커피 가루들이 모두 커피 물과 함께 접촉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개념인 퍼콜레이션. 사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브루잉 말고는 거의 다 퍼콜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퍼콜레이션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여과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떤 다공질 매체에 액체가 지나가는 현상을 퍼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커피가 이제 어떤 다공질 매체인 것이죠. 그쪽으로 물이라는 액체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퍼콜레이션인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확산으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확산의 개념에서 얘기할 때 그 과정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인퓨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피 성분들을 이끌어내는 것에 유리합니다. 퍼콜레이션을 좀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추출할 때 커피를 나눠서 부으면 더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점드립 같은 게 있겠죠. 천천히 정말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리다 보면 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밑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물들을 계속 부어가기 때문에 커피에서 성분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점드립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똑같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성분을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퍼콜레이션에서는 인퓨전보다 입자들에서 성분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 나눠서 부으면 퍼콜레이션이 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퍼콜레이션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퍼콜레이션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채널링과 바이패스가 생긴다는 것이죠. 채널링이란 것은 국지적으로 추출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인퓨전은 동시에 커피 가루들이 물에 잠겨 있지만 퍼콜레이션은 어떤 부분에 물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물이 안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추출이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부분으로만 물을 계속 붓게 된다면 물을 계속 붓는 구간에만 추출이 일어나게 되고 물을 붓지 않는 곳에서는 추출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 간의 밀도가 다를 때, 입자의 밀도가 오른쪽은 굉장히 높고 왼쪽은 헐겁게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물들은 지나가기 쉬운 곳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디벨롭 해보면 공국률과 공국의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극률이라는 건 이 입자들이 서로 어느 만큼 압축되어 있는지, 서로 간의 간격이 얼마나 좁은지 넓은지를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공극률이 넓으면 물들이 잘 지나가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은 공극의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추출을 할 때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입자의 모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입자들이 완벽한 구체, 똑같은 모양이라면 공극 간의 연결들이 다 이어지게 됩니다. 공극의 연결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들이 지나갈 통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 물들이 자유롭게 다 지나가면서 추출이 굉장히
균질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어떤 부분은 입자들이 완전 완벽한 사각형으로 생겨서 물이 지나갈 틈이 없다. 근데 이쪽은 동그랗게 생겨서 물이 지나갈 틈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공국의 연결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가 있는 곳이랑 이런 완전 정사각형인 곳이랑 공국들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은 자연스럽게 공국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간 곳에는 추출이 많이 일어나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들은 추출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포퓰레이션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채널링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가장 유명한 포퓰레이션이 에스프레소잖아요. 에스프레소만큼 채널링이 많이 발생하는 추출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핸드드립에도 가져와서 보면 생각보다 이런 채널링들이 종종 많이 생긴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라인더의 분수도를 더 가늘게 할수록 이런 채널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냥 추출율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분쇄도를 가늘게 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적절한 분쇄도로 물들이 입자들을 동시에 다 적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리스타의 스킬인 것이죠.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추출 방식에 따라서 말이죠. 두 번째 바이패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요. 사실 바이패스는 약간 드리퍼들의 구조랑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번 드리퍼부터 해서 많이 이 강의에서 언급해왔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잠깐 화료만 좀 가져올게요. 아, 화료가 없노. 얘로. 하리오 드리퍼에서 예를 들자면 물이 중간으로 떨어지면 바이패스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장 깊은 구간을 가기 때문이고, 물이 근데 만약에 커피가 없는 바깥쪽에 떨어진다면,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리브 바깥에 쓰지 마라, 리브 바깥에 쓰지 말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타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단, 퍼콜레이션이라는 개념에서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을 급속도로 많이 채워서 바깥부분 리브에만 급격하게 넣어서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또 퍼콜레이션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복합적으로 동시에 인퓨전과 포콜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이패스란 개념은 그래서 포콜레이션 뿐만 아니라 인퓨전에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인퓨전이 아니라 모든 추출은 인퓨전과 포콜레이션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방식에서는 채우니까 바깥으로 떨어지는 바이패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인퓨전과 포콜레이션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한 가지 더. 안 돼! 사실 제 강의나 제 글들을 오랫동안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요. 혹시나 이 강의에서 아직 처음으로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TDS와 수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TDS는 말은 어렵지만 사실 그냥 커피의 농도라는 개념입니다. 커피가 얼만큼 진한지, 커피가 얼만큼 연한지에 대한 개념인데, 저는 이게 커피 추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바리스타들이 기본을 놓치고 있는데 농도만 잘 맞춰도요, 많은 사람들이 마시기 좋은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도가 안 맞는데 수율이 적당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절하게 마시기 힘든 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농도란 무엇인가? 보통 핸드드립에서는 1.2%대, 1.4%대까지를 핸드드립으로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에스프레소는 10%대까지도 많이 추출을 하는 편입니다. 콜드브루가 4에서 5% 정도죠.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무엇인가 한 번만 짚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커피가 추출되었는데 그 추출된 커피가 100g이다. 근데 만약에 TDS가 1%다. 그러면 이 커피는 커피 1g과 물 99g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1g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용한 원두에서부터 나왔겠죠. 고형성분이. TDS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커피의 진하기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다. 그 다음으로 수율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실 이 수율이라는 개념은 커피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게살을 갈아낼 때도 이 수율이라는 개념을 쓰는 편이고요. 많은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된 원두에서 내가 성분을 어느 만큼 뽑아내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20g 썼는데 2%밖에 못 뽑아냈다. 그러면은 10%밖에 못 뽑아낸 것이죠. 대체로 30% 이상은 거의 뽑아내지 못합니다. 적절하게 뽑아냈다고 하는 정도의 수율이 18% 이상일 때 잘 뽑아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실 때 많이 뽑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고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 뽑아내는 연습을 하고 나시면 적게 뽑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는 바리스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커피에서 성분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잘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가늘게 간다고 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커피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 뭐 에스프레소나 핸드드립이나 프렌치프레스나 이런 것에서도 수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메소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출을 잘하는 바리스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높은 수율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수율과 TDS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얘기하면 저는 단연코 TDS라고 생각합니다. 농도부터 맞추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커피 추출할 때 맛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이 TDS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아타고라는 것과 기미상궁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썼었는데요.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의 추출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만한 측정기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나쯤 구매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추출에 대한 개념들을, 이론들을 좀 기본기들을 쭉 다뤄봤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추출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 강의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블랙로드에서 사용하는 이런 인퓨전과 포콜레이션의 흐름은 추출의 초반에는 포콜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주전자의 물 온도도 충분히 뜨거운 편이고 초반에 포콜레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물이 초반에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인퓨전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물이 잘 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포콜레이션으로 최대한 확산을 많이 일으키면서 추출을 많이 일으켜 놓습니다. 만약에 이 커피가 더 성분을 추출 많이 해도 괜찮은 커피다 그러면 후반부까지 포콜레이션을 많이 일으킵니다. 만약에 커피가 충분히 추출이 수율이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인퓨전으로 전체적으로 커피들을 다 녹이는 형태로 이제 비율을 조절해서 가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가장 물이 잘 빠지는 드리퍼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포콜레이션을 많이 일으켜도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장에서 쓰기도 좋거든요. 포콜레이션과 인퓨전의 비율로 저희는 추출을 많이 조절하는데 근본이 되는 게 커피의 재료의 어떤 품종이나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떤 배전도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가는 것이죠. 요런 방법은 제가 그 다음 강의들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원두를 구석구석까지 다 추출을 잘 익혀내는 것. 그게 바리스타의 추출 기술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